자, 오늘 일단 오늘 배울 파트 딱 펼쳐놓고 어디야? 177페이지 책임론 맞나? 야, 근데 그저 카톡방에 지금 퀴즈 다 풀고 있냐? 네 이름 뭐고? 네 이름 답 달고 있나? 네 죽을래? 니는? 답 달고 있냐? 가끔 달고 있나? 이놈 자식들 매일 올리는데 답을 달아야지. 너는? 답 달고 있나? 너는? 달고 있나? 오늘 그답 달았냐? 안 달았어? 아직 안 달았어? 이런. 그거 다 나중에 그 실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될 그런 문제들이다. 전부 다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퀴즈 내니까 반드시 이렇게 답을 달도록. 그리고 그 카톡방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모양이지. 있나? 모르지. 다 이제 구시대 인물들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네. 나중에 저 관리자 오면은 나중에 바꾸도록 조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일단 그 전에 책임론 어디까지 배웠더라?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 범대성 입력권. 책임론 맛보기는 좀본것 같은데, 그지? 아니는 답 달고 있나? 뭐, 진짜? 이름이 어떻게 돼? 아, 좋았어. 맞다, 이거 제일 열심히 잘 달더라. 자, 범죄성립 요건. 이제 주소 정리 좀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범죄성립 요건 첫 번째 요건이 뭐? 구속 요건 해당성. 예, 구라고 해도 이제 알아먹겠지. 이거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배웠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이 뭐? 예, 우리 전주에 끝냈던 파트죠. 위법성. 근데 위법성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위법성 뭐 성립 요건을 배운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를 배웠습니다. 그지? 예. 다섯 가지 기억나나? 진짜? 오, 대단한데. 너 다섯 가지 기억나나? 위법성 조각사유 다섯 가지. 아니?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주소가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책임. 이 선뜻,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난 가능성,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을 텐데, 그치? 오늘 배울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 뭐, 위법성 요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책임 요건, 또는 뭐, 책임 성립 요건은 없어. 책임을 불성립시키는 요건, 좀 유식하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배울 것이다. 근데 책임 조각 사유, 세 가지, 저번 주에 살짝 언급을 했었다, 그지?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사유. 뭐야? 첫 번째. 오, 그렇지. 대단한데? 난 기대도 안 했는데. 답이 탁탁 튀어나오네. 좋았어. 책임 능력. 조각이니까 책임 능력 없는 것. 그지? 없는 것이 책임 조각 사유다. 책임 능력은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절대 어렵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양기비 사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지? 양기비 사건에서 문제됐던 게 뭐더라? 무슨 인식? 오케이. 오, 제대로 복습을 한것 같은데. 위법성 인식, 무, 없는 것이 예, 책임 조각 사유다. 그 다음에 진짜 재밌는 거네 번째 전지킬러 사건 언급했었지. 전지킬러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책임조각사유가 뭐 했더라? 오케이 빙고 잘했어.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기대 가능성 무. 예, 이게 책임조각사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우면 오늘 진도는 다 마무리. 그리고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배우고, 시간이 좀 철철 남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미수론, 예비 업무 좀 배우도록 합니다. 더 빨리 진행되면, 이제, 진짜 마지막 이론쟁점인 공범론까지 살짝 맛보기 할 거고. 자, 보자. 이제 요거부터 배울 건데,
이 분필도 부러질까 싶어서 너무 조심스럽네. 예. 야, 나만 부러뜨리나? 나만? 다른 사람들 좀 부러지지? 어? 그지? 봐라. 어. 내만? 내만? 아이가? 다른 사람들 부러뜨리지? 어. 자, 이제 책임 능력 무라는, 예, 이 책임, 능력 무라는 책임 조각 사유 첫 번째를 배울 건데, 자,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요, 책임 능력 무사유를 크게 딱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 왜? 판사 자기 멋대로 책임 능력 있다, 책임 능력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이 빼도박도 못하게 책임 능력 없는 사유를 딱 두 가지로 그냥, 예, 우리 수험생들 편하지? 수험생들 너무너무 편하게 딱 두 가지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부터 배울 거다. 자, 너무 날라갔나? 자, 책임 능력 무, 그럼 그 딱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너무 어려서 법과 불법을,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들, 그것을 형사 미성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배울 겁니다. 그럼 형사 미성년자는 뭐 몇 세 미만입니까? 법조문에 찍혀져 있어요. 이거는 판사도 어쩔 수 없다. 예, 나중에 확인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 능력 무인자들, 또라이, 예, 또라이들. 그걸 갖다가 이제 설마 법조문에 또라이들 이렇게 적어 놨겠냐? 그거는 아니겠지. 예. 이제 알기 쉽게 또라이들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자, 법조문에는 이래 돼 있을 겁니다. 또라이들을 심실상실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 저 얘들은 미쳐서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뜯어서 해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최근 그때 앞부분 다 안 본다고 했지? 다 봤냐? 안 봤지? 자, 177페이지 펼쳐봐봐. 177페이지 책임이론, 책임의 어휘, 책임의 개념, 동그라미 1번, 비난 가능성만 형광펜. 쳤나? 안 쳤지? 비난 가능성만 형광펜. 요겁니다, 요거. 자, 어휘 한번 읽어보자. 절대 외우지 마. 아, 여러분들 외울 단어는 이미 형광펜 쳐놨다. 비난 가능성이라는 요 단어. 알겠죠? 비난 가능성 이꼬로 책임. 책임 이꼬로 비난 가능성. 그렇게 알면 됩니다. 책임이란 어쩌고저쩌고 아우 쓸데없는 저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더 비난 가능성 줄. 예, 비난 가능성.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연. 이미 주소 정리되어 있는데 뭐 확인 학습하십시다. 2연번. 책임의 체계적 지위. 아우 이렇게 거창하게 알 필요 없다. 한번 보자. 책임은 구속요건 해당성 줄, 위법성 줄과 함께 범죄 성립의 제3의 요건이다. 지금 떠들었던 내용이지? 예. 확인 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책임은 그렇지. 행위가 첫 번째 구속요건에 해당 줄박 1번. 그 다음에 위법성 줄박 2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뭐. 확정된 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다. 다 아는 이야기지. 예. 그 다음 불법의 위법성과의 관계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절대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밑에 형사 책임, 윤리 책임 이런 거는 심심할 때, 뭐, 만화책 읽듯이 보든지 말든지, 예. 심심 안 하면 안 봐도 되고, 예. 절대 보지 마. 자, 필요 없는 부분에 에너지 소비하면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B, 뭐, 민사 책임과의 구별, X. 절대 보지 말 것. 범죄 성립의 주관 조건, 아이고, 돌아간다, 돌아가. 예, 보지 말고요. 자, 양가로 2번. 요 표현 한번 눈에 좀 익혀 두십시다. 책임 원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칙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책임 원칙이란, 아, 요런 말이구나. 뭐, 당연한 걸 적어 놓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줄박. 그렇죠? 책임이 없으면 형벌 없다. 왜? 책임은 범죄 성립 요건의 제 세 번째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범죄가 부성립, 범죄가 부성립이면 뭐, 무죄.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거지. 뭐 당연한 소리를 어렵게 표현해 놓고 있다. 대단한 건 아니다. 그 다음 뭐 쓸데없는 거고 내용, 한계 이런 걸 보지 말자. 예.
그다음에 179페이지 책임의 근거에서 책임의 근거 1번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참 더럽게 어렵게 서술됐는데 요거는 이론을 위한 이론 파트입니다. 예, 이론을 위한 이론 파트니까 볼 필요 없어. 특히 이론 문제가 진짜 기적적으로 한 1% 확률을 거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게 1번, 2번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거 하고 사회적 책임론 요 두 가지만 나오지 저 뒷부분 3번 인격적 책임론 이거는 절대 안 넣습니다. 이거 출제될 가능성은 1%가 아니라 0.0001%야. 이 말은 1번 인격적 책임론은 엑스트라 이거다. 알겠나? 엑스트라. 자, 그럼 1% 그 이론 문제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요거 살짝만 한번 보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요 용어 어떤 내용인지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 요 케이스를 보고 느끼라고. 아직 요거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 서론 부분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는 단계입니다. 자, 도의적 책임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말했지만은 이렇게 이상한 학설이 두 개 대립될 때는 반드시 그 중에 내가 취하는 학설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알겠어? 그래야지 이 더럽게 어려운 이론적인 부분이 그나마 좀 쉽게 정리정돈이 될 겁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우리들 학설, 나의 학설은 요거야. 잘 봐라. 이게 이제 크게 우리 형법 전반을 갖다가 보는 관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관점, 하나는 객관적인 관점. 그래서 객관주의하고 주관주의가 사실 형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그 큰 학설 중에 두 가지야. 객관주의에서 요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고요. 나중에 볼 거야. 그냥 사례를 보고 느끼면 된다. 그 다음에 주관주의에서 이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지금 들어갈게요. 아, 그 전에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제 형법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너 형법 배웠죠? 배웠다. 그러면 너 말이야. 그 형법 전반을 갖다가 뭐 객관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형법 전반을 주관주의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데 너 형법 배웠다 하는데 너 객관주의자야 주관주의자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뭐 객관주의자다라고 떠들어야 돼. 알겠냐?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자. 뭐 모든 것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거지 뭐. 자, 길태 자식 알지? 길태. 길태가 누군지 알아? 아, 그러면 영철이. 알지? 이런 애들. 원추위. 심지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작에 저기 하늘나라로 갔어야 될 애들인데, 그 인권론자들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죠. 예. 지금 비싼 이제 우리 그 국민들 세금으로, 예, 이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진작에 저쪽으로 이제 보내, 하늘이 아니지, 밑으로. 내가 잘못 말했다. 하늘이 아니고 요 밑으로. 지옥으로 이제 보냈을 인간들인데. 사형 집행을 갖다가 아직 하지 않은 바람에 아직까지도 지금 콩만 먹고 잘 살고 있지. 자, 근데 잘 봐라. 얘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만 보면 돼.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요거와 요거야.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봐. 자, 길태하고 영철이 원춘이 이 자식들이 아주 끔찍하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살해를 합니다. 그 여성들, 좀 약한 이제 여성들이죠.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렸어. 그지? 피투성이를 만들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살해를 해버렸어, 얘들이. 자, 그러면, 보자. 이제 반응의 방식 두 가지를 내가 언급할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번인지 2번인지 봐봐라. 자, 첫 번째 반응 방식. 와, 이렇게 길태, 영철이, 원춘이 이런 살인 악마들이 이렇게 무참히도 어떤 여성을 갖다 살해를 했다고.
그래 이제 TV에서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될 거 아니야. 자, 보도가 되는데 그 끔찍하게 살해된 그 시체라는 요 결과, 예. 시체라는 요 결과를 보고, 자 이제 첫 번째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 시체라는 요 결과를 보고, 와 저리 끔찍한 못된 짓을 하다니. 야 이 개자식들, 너희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죽어라. 자 그게 첫 번째 반응 방식이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방식은 요런 거래. 아 노란색이 없냐? 아 있구나. 요렇게 끔찍한 살해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반응 방식은 요겁니다. 요 시체, 이 무참하게도 살해된 요 시체는 안 봐. 두 번째 반응 방식은 요 시체는 안 보고 아 얘들이 참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을까. 얘들이 참 성장하는 과정이 어땠을까. 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아, 원래는 참 착한 애들이었을 텐데 왜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두 번째 방식이야. 반응 방식. 자, 보통 평범한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 평범한 여러분들은 금방 1번과 같은 그런 반응 방식을 보이냐, 금방 2번과 같은 그런 반응 방식을 보이나. 그렇지, 1번이죠. 그지? 야, 시체를 보고, 와, 저거, 저렇게 끔찍한 저지르다니. 이놈의 개자식들,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라. 그게 보통 일반인들의 반응 아이가? 맞지? 그게 바로 객관주의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객관주의자들이라고. 그지? 왜 객관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이거, 이런 시체, 이런 끔찍한 객관적인 결과물을 보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생각을 뜻하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생각 밖에 있는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라고. 결과물들. 자, 이런 객관적인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반을 보이잖아. 이놈들, 죽이라고. 그게 바로 객관주의자들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자? 객관주의자야. 그렇게 반응 보이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야, 너희들 중에 이번과 같은 그런 반응 방식을 보이는 인간들 있나? 야, 얘 착했, 원래는 착했을 텐데, 얘들. 얘들 어떻게 하다가 사회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못된 범죄적인 뇌를 가지게 되고 못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야, 얘들 원래는 비범죄적 뇌, 즉 착한 뇌였을 텐데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범죄적 뇌로 되어서 이런 범죄짓을 했을까? 그래서 범죄적, 원래 이제 이 못된 범죄적 뇌는, 못된 범죄적 뇌는 개선교화시켜서 비범죄적 뇌로 돌려줘야지 라는 그런 반응 방식이 이번 방식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나? 없죠. 이거는 그게 대학 교수들, 심리학자들이라는 이런 반응 방식 보이지. 일반인들은 이런 객관적인 시체를 보고 그냥 막 분노를 하잖아. 예. 금방 말했던 요 2번 방식 있잖아. 뭐, 원래는 착한 놈, 저 비범죄적 뇌였는데, 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범죄적 뇌로 되었다. 우리들의 임무는 이런 범죄적 뇌를 비범죄적 뇌로 개성교화 시켜줘야 된다. 요딴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바로 뭐다? 이거야. 중간주의자. 알겠나? 외우지 마라. 그냥 느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객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책임론이 바로 도의적 책임론이다. 이거 별거 아니야. 도의적 책임론이 뭐냐면은 봐. 우리들은 얘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야, 네 씩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너 임마 도의적으로 책임져라. 너 개인적으로 책임져. 너 죽어. 이렇게 반응 보이지? 바로 요 도의적이라면서 그냥 너가 개인적으로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가 개인적으로 책임져 라고 말할 때의 그 책임을 갖다가 개인적 책임론 또는 도의적 책임론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우리 거야. 맞잖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지. 그 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야. 봐, 얘들은 원래 착한 놈이었대. 즉, 원래는 비범죄였는데, 어떤 못된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예, 살아가면서 못된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범죄적 뇌로 되었고, 이런 범죄적 뇌로 된 상태에서 못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들의 잘못은 누구 책임이라고? 누구 책임이다? 우리 사회 책임이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범죄적 뇌에서 비범죄적 뇌로 개성 교화시켜줘야 된대.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관주의를 갖다가 따를 수 있나 없나? 말도 안 되지. 예, 몰라. 진짜 사이비 인권론자들이나 이제 이런 주장을 택하겠다. 예.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안 그렇잖아, 그지? 얘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에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져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책임져서 얘들을 개성 교화시켜줘야 된다. 요따구로 주장하는 애들이 바로 사회적 책임론. 예. 자, 외우지 마라. 절대 외울 필요 없다. 자, 도의적 책임론이 우리 거. 2번, 사회적 책임론이 저기 또라이들 거. 도의적 책임론 옆에다가 적어. 객관주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회적 책임론 옆에다 적어. 주관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키워드 하나씩만 딱딱 체크하자. 도의적 책임론 키워드 하나. 자유의사라는 말이지. 동그라미 기억해서. 자유의사 동그라미 땅. 이게 뭐냐면은, 자,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야. 예. 길태, 영철이, 원추, 이 자식들.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바로 자유의사 있다야.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 그게 자유의사. 여러분도 자유의사 있나 없나? 있죠. 자, 봐라. 여러분들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사 있다고. 즉 자유의사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을 선택해, 불법을 선택해. 그러니까 법을 선택하는데 이 자식들은 법을 선택했으니까 이 이놈 자식들아, 너희들 도의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뜻이야. 예. 그다음 사회적 책임론은 봐, 반사회적 성격에다 줄박. 얘들은요, 길태, 영철이, 원춘이는 이미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래. 왜? 이미 사회적인 악영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얘들 내 자체가 범죄적 뇌로 돼버렸대.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르도록 돼 있는 거야,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얘들은, 사회적 책임론자들은 얘들이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대, 그냥. 없대.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없대. 얘들은 그냥 이미 범죄적 뇌로 굳혀졌는데, 자, 이렇게 사회적 악영향을 받아서 범죄적 뇌로 굳혀진 것을 반사회적 성격, 이렇게 표현한 거다. 대단한 건 아니다. 예. 줌만 한번 딱 끊어놓고. 지금까지 한 것은 까먹어라. 예, 까먹어. 그냥 이게 책에 언급되어 있어서 할수 없이 내가 말을 했을 뿐이지.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넘어가자. 안 나오고. 나머지 보지 마라. 절대로. 책임의 본질, 절대 볼 필요 없어. 자,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과 관련되는 책임 능력 파트 가도록 합니다. 185페이지 쫙 펼쳐 봐라.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지? 예. 나도 이거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발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들어, 알아서 새겨. 들리지? 전혀 뭐못 듣는 정도는 아니지. 하여튼 이상하게 요새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감기, 목감기가 그냥 세트로 그냥 이렇게 오더라고. 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려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좀 발음이 좀 세고 발음이 혼나오더라 해도 좀 이해를 바라도록. 코가 맹맹거리잖아요, 그지? 예. 그래도 강의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힘은 넘치는데 발음만 좀 이렇게 코맹맹한 발음만 이렇게 나올 뿐이다. 예, 그점 이해하고 듣도록 합니다. 자, 책임 능력 무. 이제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정해 놓고 있다고 했지요. 그게 바로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다. 185페이지. 책임 능력 또 서론 부분 한번 보자. 전부 다 외울 필요 없다. 내가 딱 체크하라는 거. 위에는
절대 보지 말 것. 자, 책임 능력이란, 어? 아이고, 행위자가 뭐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여 안 읽을래? 절대 읽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해주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요 표현은 법조문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나중에 법조문으로서 이렇게 체크할 거다.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양가로 2번 봐봐. 책임 능력 본질. 어? 금방 배웠던 익숙한 단어 두 개 이제 나왔다, 그지? 도의적 책임론, 줄박, 이게 우리 것, 사회적 책임론, 이게 또라이 것. 예, 줄만 한번 다 끄드십시다. 그 다음, 책임 능력의 규정 방법. 이런 거 보지 마라. 생물학적인, 뭐 심리학적인 기본적 방법이네. 에이, 이런 거 보지 마, 절대로. 자, 어디를 펼치는가 하면, 186페이지, 이제 법조문 구조를 펼칩니다. 형사 미성년자 줄박. 말했죠? 예. 국회의원들이 책임 능력 무인 경우를 두 가지로 딱 한정하고 있다고. 자, 이제 법조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봐봐. 줄 한번 딱 끄두십시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다가 줄박. 요거 가지고 어떻게 옛날에 장난쳤는가 하면, 우리 출제 교수들이 14세 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쳤어. 14세 미만이죠. 되지 아니한 자니까. 우리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이하 미만, 그건 모를까 싶어서. 이걸 갖다가 이하 이렇게 틀린 질문 내고 막 그랬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14세 이하자이다. 틀린 질문.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니까 14세 미만자입니다. 자, 벌하지 아니한다. 줄박 끄두시고. 자, 벌하지 아니한다. 의미를 갖다가 화살표를 연결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벌하지 아니한다. 밑에다가 자, 적자.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들은 책임 능력 무. 맞나? 책임 능력 무. 책임 능력 무니까 비난 가능성 인정 부정. 비난 가능성 있나 없나? 비난 가능성이 없다. 예, 비난 가능성 부정. 그래서 책임 조각. 화살표다 계속. 예, 화살표 범죄 부성립. 화살표 무죄. 맞지? 예.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답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 의미를 이렇게 막 주송 정리해가면서 화살표를 연결하고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마판 정리할 때는 그냥 벌하지 아니한다 보면은 그냥 떠올라야 돼.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1번 보십시다. 14세 미만자, 14세가 되지 아니한자 어쩌고저쩌고. 예, 그런 내용인데. 자, 요 표현 한번 보자. 개인적인 육체적 정신적 성숙 정도에 관계없는, 성숙 정도에 관계없는 줄박. 절대적 동그라미 꽝.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래. 이제 요 물을 갖다가 요 중간에다가 딱 삽입시켜서 책임 무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런 자를 책임 무능력자. 알겠죠? 근데 우리는 막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 책임 능력 무. 인자죠. 예. 근데 절대적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14세 미만자면은, 예, 심리학적으로 아무리 악마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죄다, 이런 뜻이야. 예, 이거는 판사도 어쩔 수 없어. 판사도 지금 이 나이 못 고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규정을 내놨어. 네 동생 있나? 몇 살이고? 그래? 그럼 너무 늙었는데. 니나? 형 있나? 사촌동생? 없나? 니나? 사촌동생 몇 살이고? 20살? 너무 늙었는데. 좀 어린애 없나? 사촌동생 있나? 나이 많아? 니나? 5살, 6살짜리? 아, 그럼 조카? 없나? 이야기 안 되는데. 니 조카 없어? 그럼 외동이가? 형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성단체에서 지금 낮추자고 야단이다. 14세 미만이면은, 법적인 나이는 항상 만으로 따져. 14세 미만이면은 만 13세, 11개월짜리, 얘도 포함되지, 그제? 예, 포함된단 말이야. 근데, 잘 봐라. 한 5, 6살 때까지는 좀 귀여워. 어린 꼬마들이. 근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서서 한 7살, 8살, 9살, 10살쯤 되면은
눈빛을 한번 봐봐. 아주 음흉한 눈빛을 이제 어느 순간 띄고 있을 거야. 안 그렇다? 너희들 언제부터 음흉해졌냐? 어? 양심적으로. 기억이 안 나? 언제부터 음흉해졌어? 이제 5살, 6살 때는 아주 순진했잖아. 그지? 순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도 음흉해졌지? 아이가? 자, 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지금 몇 학년이야? 중학교. 중학생들이가? 중학교지.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되겠지, 그제? 맞나? 초딩들은 아닌 것 같고, 중딩쯤 될 것 같은데, 중학생 한 1, 2학년 정도 될 것 같은 애들입니다. 근데 얘들은 알 것 다 압니다, 요새. 하도 그 인터넷의 그 악 영향 때문에 알 것 다 알아. 그리고, 또, 나쁜 놈들은 해볼 것도 다 해본 놈들이야, 이놈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얘들 이제 자기 그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주로 자기 그 동급생들이야. 동급생들을 무참히도 집단 강간해서 살인을 합니다. 예. 집단 강간해서 살인하면 강간살인인데,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판사는 얘들, 유죄, 무죄. 무죄를 선고해야 돼.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해놨잖아. 14세 미만자들은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아무리 저 아무리 하늘과 같은 판사라도 이거는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제제?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예, 결국은 얘들은 무죄 선고받고 집으로 아주 풀려나가지고 또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 야단이라 이거 낮추자.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요 14세 미만 기준은요. 1953년도 우리 형법 제정될 때 만든 기준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 예, 인터넷 이런 게 없다 보니까 14세 미만자 그때만 해도 좀 순진했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 쑥술 안 순진하죠. 니 순진하냐? 별로? 쑥술 안 순진한 애들이야, 얘들. 봐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전부 다 무죄 선고야. 지금 낮추자고, 예, 야단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여당 야당 싸운다고 꿈쩍도 안 합니다. 예,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법조문, 살아있는 법조문이다 보니까 요 나이 기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14세 미만자라면 아무리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무조건 무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어서. 이게 절대적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두, 세 번째 주. 이게 무슨, 이제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 판례는 아닌데, 옛날 이론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줄만 한번 살짝 꺼놓고 넘어갑니다. 자, 보통 이게 뭐 13세다, 14세다. 연령을 따질 때, 보통 그 기준은 뭐야? 호적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이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호적상, 예. 옛날에 그 판례는 이제 주로 이제 호적상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호적상으로 알아도 가족관계 등록부는 뭐 최신 용어인데, 그거는 이제 실제 판례상 문제도 안 된다. 그래서 호적상 줄 바꿔 두십시다. 원칙적으로 나이 따질 때 당연히 호적상을 기준으로 하지. 맞죠?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호주공무원이 오기하는 경우가 있지. 또는 일부러 돈을 받고 그 호적부의 기자는 그 호적공무원들이 나이를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그 허위 기재를 하는 수가 있어. 그런 기재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호적상 연령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줄 한번 딱 꺼두시고, 이제 원칙적으로 호적상 기준을 하는데 호적상 기준이 이제 허위였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두 번째 줄 실제 연령을 기준 줄박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실제 연령 이거는 누가 조사해야 된다고? 경찰관들이 그냥 또 쎄빠지게 또 조사해야 되는 거지. 예. 이런 거. 얘가 이렇게 아주 무참히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살해하는 짓을 했대.
그래 이제 경찰관이 얘를 갖다 딱 체포해서 나이를 갖다가 딱 조사해 보니까 호적상 나이는 이거 13세 11개월짜리야. 13세 11개월짜리. 호적상 딱 기준을 보니까. 근데 얘 생긴 거 보니까 늙은이야. 예, 늙은이 뭐나 쭈글쭈글쭈글쭈글.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잖아. 그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누가? 경찰관이 따로 얘 실제 연령을 갖다가 조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예, 의심이 될 때는. 그래 실제로 이제 뭐 얘 태어난 병원 또 태어난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뭐 탐문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는 이제 20세였다. 예, 그럼 그렇지. 20세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호적상으로는 13세 11개월, 실제로는 20세.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책임 능력 유로 취급하겠다라는 뜻이다. 됐나? 예. 그 다음, 효과. 다 아는 사실인데, 예, 가볍게 체크하십시다. 형사 미성년자 행위는 책임 능력 없기 때문에 줄박. 책임 능력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좀 생각됐죠. 책임 능력 없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부정. 그래서 자, 줄. 책임이 조각, 줄박. 책임이 조각.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요. 소년법 이야기거든. 소년법 이야기는 지금 볼 단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전부 다 판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판례를 들을 때 소년법은 들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핵심 판례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또라이. 예, 이거 이거. 또라이라서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딱 정해놓고 있다고 했지. 자, 10조 한번 보자. 심신상실자라는 용어 줄 한번 딱 거두시고. 심신상실자. 또라이다 이 말이지. 자, 10조 1항 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 심신장애 밑에다가 적어라. 이거는 그 의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다가 정신병 등 이래 적어놓으면 돼. 정신병 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 있지. 자, 그 뒤부터는 심리학적 용어랍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 줄박. 아우, 더럽게 이렇게 적어놨네. 그래도 줄만 한번 딱 끊으십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 줄박. 한마디로 뭐다?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자, 공 못하는 것들이. 예, 어렵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끈하에다가 동그라미 꽝. 어끈하다. 어끈하다라는 말은 그리고란 말이야 또는이란 말이야. 또는이란 말이지. 밑에다 적어. 또는. 또는 영어 좀 잘하는 사람들은 OR. OR. AND가 아니라 OR라는 뜻이지. 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로 장난 많이 쳤고 옛날 우리 출처 교수들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또 개떡같은 소리냐.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다가 줄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있지. 예, 그게 바로 변별할 능력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구별한 법, 불법 중에 의지적으로 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있지. 바로 그거. 예, 그 능력을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법을 선택하는 능력, 즉 의사를 결정한 능력도 있다 없다? 있지. 자, 둘 다 있지. 그렇지. 둘 다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 능력 유자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나?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둘 다 없는 이 아니라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책임 능력 무인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끊어 이렇게 표현된 거야. 자, 책임 이제 유식하게 이제 표현하자. 책임 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능력, 뭐 사물 변별할 능력, 의사 결정할 능력, 이 두 개 능력이 모두 없을 필요가 있다 없다. 모두 없을 필요는 없어. 그 두 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또라이 취급한다고. 알겠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다 있으니까 책임 유능력자가 되는 거야. 옛날에 요 억거나 이걸 갖다가 억고 이렇게 하고 틀린지 뭐 막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막 그랬어. 없는 자의 행위는 뭐라고?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이제 주소 정리 안 해도 되겠나? 책임 능력 무, 비난 가능성 부정. 알지? 책임 조각. 그다음 뭐 범죄 부성립 끝. 무죄.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요거와 관련된 이제 판례들이 이제 스멀스멀 튀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또 이론적인 표현 좀 살짝만 체크하고 가십시다. 심신상실 요건 동그라미 기억. 생물학적 요소 줄 바꿔놔라. 그 밑에다가 적어라. 생물 밑에다가 의학을 갖다가 여기서는 생물학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까 10조 1항 중에 심신장애라는 말 정신병 등 이렇게 표현돼 있지. 자, 심신장애는요 의학에서 쓰는 용어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심신장애는 의학에서 쓰는 용어다. 그 다음 그 뒤에 아까 무슨 능력 두 개 있잖아. 사물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할 능력. 이거는 아까 무슨 학에서 쓰는 용어라? 이거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란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언 보십시오. 저 밑에 심리적 요소. 예, 심리적 요소. 나는 말을 여기에다가 쓰고 있는 이유는 그 10조 1항 그 후단부 사물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 그것은 심리학적 용어인데 그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이제 니언바 심리적 요소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단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런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생물학적 요소, 심리적 요소 그 줄 한번 연결해. 연결. 왜 이런 지문을 냈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기출 지문이니까 체크해 준다고 해서 뭐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야. 요 생물은 그냥 의학, 의학 분야를 말하고, 뭐 아까 능력 두 개 있잖아. 이거는 뭐 심리학 분야에서 쓰는 용어래.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아, 우리 그 대한민국 형법 10조 1항은, 예, 대한민국 형법 10조 1항은 의학에서 쓰는 용어와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를 한 문장 안에서 같이 쓰고 있다라는 뜻으로 혼합적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딴 식의 표현을 갖다가 우리 교수님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 185페이지 와봐라. 185페이지. 책임능력 규정 방법이라는 거 있지. 동그라미 1번. 생물학적 방법. 내용은 보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다? 아까 10조 1항은 의학적 용어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심리적 줄박. 어떤 의미다? 아, 10조 1항은 또 그 뒤에 무슨 능력 이다라는 표현, 즉 심리학적 용어도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자 3번 봐봐. 혼합적에다가 동그라미 꽝 잡아. 이게 옛날 이제 기출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심신상실자 규정, 즉 10조 1항은 이런 용어도 쓰고 있다. 즉 혼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표현. 옳은 지문이다.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내용은요 절대 보지 마. 내용은 절대 보지 마라. 그냥 요것만 들으면 돼. 끝. 전혀 안 용납합니다. 그 다음 187, 이제 심신상실 요건, 생물학적 요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자, 한번 보자. 심신상실자 해당되면은 책임 능력 무인 것으로 취급되어서 비난 가능성이 인정 부정, 부정이 되어서 결국 뭐가 조각? 뭐 다 아는 사실이지. 책임이 조각되고 범죄가 불성립되고 결국 무슨 판결이고? 결국은 무죄. 자, 근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 판례 중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살해해 놓고 너는 책임 능력 무다. 책임 능력 무다, 책임 조각이다, 범죄 부성립이다, 무죄 선고한 경우가 많겠냐 적겠냐? 적습니다. 왜 미국 영화 같은 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 있지. 어린 아주 소녀를 갖다가 무참히도 이렇게 막 강간 살인해 놓고 이제 어떤 변호사 그 피고인의 변호사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야.
능력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악마적인 변호사. 분명히 그렇게 무참하게 쳐 죽인 그 강간살인 피고인 요거 주장합니다. 악마적인 변호사가. 이런 거 많이 봤지? 근데 이게 미국에서 잘 통해. 미국 판사들은 또라이. 미국 판사들은 또라이라서 그렇게 무참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변호사들이요. 아이, 판사님, 저 피고인은요, 지금 또라이입니다. 또라이라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뭐가? 비난 안에서 부정 책임조가 범죄 부서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 미국에서 잘 먹혀, 그게. 왜? 아니, 또라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힙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너도 너도 사람 죽이려고 또라이 행사하겠다. 잘 먹히기면, 그제? 안 먹혀, 우리나라는. 근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책임 능력 없다, 비나가서 부정 책임조가 범죄부서 무죄로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겨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가 이제 사탄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요새는 이게 너무 자주 나가지고 잘 안 노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예, 아주 전통적인, 책임 능력 부정된 사건이니까 잘 안겨해라.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는 가끔씩 났는데 요새는 이제 너무 식상하다 해가지고 잘 안 내더라. 그래도 뭐 한번 좀 사건 명칭이라도 한번 들어줘. 가문의 역적 사건이라는 게 있어. 자,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요게 이제 그래도 잘 놉니다. 사탄 사건. 이제 이런 경우였습니다. 갑이라는 20대 젊은 청년이야.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아니지? 예. 20대 젊은 청년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얘가 바로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 있잖아. 목사를 갖다가 아예 그냥 그 식칼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 신자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그냥 무참히도 살해를 해버려. 그럼 당연히 이제 살인죄로 공소 제기가 된 거지. 판사가요,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 인마, 왜 인마, 니 이거 착한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무참히도 살했어? 어? 너 반성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갑이 하는 말이, 이 딱차! 이랍니다. 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얘가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야, I'm angel! 이랍니다. 나는 angel. 자기는 angel이래. 아, angel이고. 자기가 사실은 이제 하늘에서 지내던 엔젤이었는데, 이제 지구상으로 이렇게 뭐 추방이 되었다.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죠? 지구상에 있는 사탄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탄을 갖다가 죽여야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사실 사탄이다. 그래서 나는 사탄을 죽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판사가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 예. I'm angel이래, 계속. 자기는 angel이고, 이 목사님은 사탄이래. 뭐, 당연히 뭐, 정신감정까지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래서, 아, 이 경우는 진짜 예외적으로 판사가 진짜 또라이다라고 인정했어. 예. 완전히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로다. 그래서 결국, 예, 무죄, 유죄. 무죄가 나옵니다. 책임조가 어때서. 근데 요즘도 알아둬야지. 얘를 갖다가 사회에 그대로 그럼 풀어주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건 안 될 말이죠. 또 칼로 쑤시면 어떻게 할래? 예, 또 사탄이다 하면서 또 쑤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책임 능력 없어서 무죄로 나온 애들은 무슨 감호? 치료 감호라는 걸 해줍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고. 정신병원에다 보내. 그래도 형법적으로는 무죄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야.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요새는 뭐 그런 장면 예,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아주 보기 드물었죠. 근데 죽인 이유를 갖다가 물어봅니다. 판사가. 아니, 아버지가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무참히도 그것도 막 난도질해가 죽여. 그냥 막 거의 뭐 그냥 토막살인 비슷하게 죽여버려. 왜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귀에 조상님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대. 뭐라고 하면서
이유는 그저 악마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문에 해를 끼치는 악마란다. 악마. 예, 악마니까 얘를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자꾸 자기 조상님들이 이렇게 외친대. 자기 귀에. 근데 이제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어 진짜 그렇게 뭐 믿고 있어. 예, 그래서 이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또라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결국 무죄. 물론 뭐 치료가 뭐 요 두 가지 이외에는 인정한 죄가 있나 없나? 이 두 가지 이외에 책임 능력 부정한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예. 우리나라는 잘 안 먹혀. 그다음 그 핵심 판례인데 이런 거 보지 마. 뭐 이번 편집편 정신분열. 요게 예금이에요. 편집편 정신분열증 환자. 근데 요런 게 키워드가 아니고 요런 게 키워드. 요런 게 사탄. 예. 가문의 역적 요런 게 키워드다. 이런 거 판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 심리적 요소. 예, 보지 마. 아, 요 하나만 보자. 시범 판단의 기준, 법관이, 아니, 안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행위시라는 말 있지. 형법의 표현시는 내가 무슨 시? 행위시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라. 요 정도만 의미가 있다. 행위시 밑에다가 이거 적어놔라. 간질 사건. 요것만 좀 쉬도록 하자.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를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혹시 간질병 환자들 간질 발작하는 거 본 사람? 안 맞나? 너는? 없나? 너는? 없어? 나는 본 적 있는데 나 그때 한번 시급한 적 있잖아. 예. 그때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신림동은 이제 그 고시생들을 위한 그 고시 식당이 꽤 많거든. 예. 그래 이제 그때 저녁 때 고시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 좀 하고. 노량진보다 아마 더 많지?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이 있어. 갑이 있고, 이제 A. A가 나야. 나. 예.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고시생이 참 착하게 생겼더라고. 착하게 생겼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스포츠 신문을 갖다 딱 펼쳐놓고 보고 있어. 그래 보니까 아우 재미있어. 뭐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내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힐끗힐끗 봤지. 보니까 이 착하게 생긴 이 고시생이 참 친절하게도 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보자 하면서 신문을 갖다 내 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옮겨주더라고. 참 착하지. 그래 나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신문 보고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던 중에 밥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 아주 옆에 분위기가 막 산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냉랭한 느낌. 이 다 이쪽에 예, 오른쪽 이 뺨을 스치고 하는 거야. 나 사실 보기 싫었거든. 보셨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싹 봤는데 아 얘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그 링 일본은 그 공포 영화 중에 링이라는 영화 하나 그 왜 저 TV에서 그 귀신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눈이 뒤집혀서 나오지, 그지? 바로 그 눈빛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눈빛을 하고 나를 갖다가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놀래가지고 그 저 식당 아줌마한테 와 얘 나는 뭐 내가 뭐 죽는 줄 알았다고. 예. 나는 얘가 이제 죽는 줄 알고 아줌마 얘 죽습니다 빨리 어떻게 119에다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아줌마가 태연하게 그냥 냅둬 이라대. 실거지 하면서 이제 냅둬 이라더라고. 나는 뭐 아줌마도 미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발작을 합디다. 막 발작을 이렇게 하다가 막 넘어져요. 땅바닥에서 계속 발작을 하더라고. 그래도 계속 냅두래. 그래 계속 냅뒀더니 조금 발작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탁 원상회복이 되대. 마치 그 헐크가 변신을 하고 나서 변신 전 상태로 되돌아오듯이 아 진짜 아무 일 없었듯이 발작을 그렇게 심하게 하던 친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와가지고 아주 또 제자리에 딱 앉아서 종조처럼 밥을 먹고 있어요. 난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막 움츠리고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발작 한번 하고 나서 예, 또 태연히 원상복구대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얘가 아주 심한 간질병 환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줌마가.
그래서 한 번씩 저렇게 발작을 한대. 그러면 그냥 놔두래. 냅두면 이제 그냥 원상복구 된대. 그런 현상을 나는 봤는데, 간질 사건. 갑이 간질병 환자다. 예, 갑이 간질병 환자. A라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했는데, 칼로 살해하는 행위 당시는요, 간질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간질병 환자라고 뭐 매일 발작하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사람 살해했어. 근데 칼로 쑤실 당시, 즉 살해 행위 당시에는 아직 간질 발작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대. 그리고 행위 이후에 이제 간질 발작 들어갔대. 자, 얘는, 자, 이제 유식하게 물어보자. 책임 무능력자야, 책임 유능력자야? 유능력자입니다. 그지? 만약에 발작 중에 살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면 책임 무능력자였을 텐데, 행위 당시에 분명히 간질 발작 X여잖아. 예, 그러면 책임 유능력자가 돼. 이게 바로 형법의 표준신 행위시의 그 책임 파트에서 나온 판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더 재밌는 것들인데, 이건 좀 쉬었다 가자. 몇 시간이죠? 부산서 올라온다고. 예.